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편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있어서 그게 다행인 거죠. 자꾸 내몰리게 되네. 제대로 씻어본 게 언젠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용재 씨가 대부분의 끼니를 해결하는 곳은 편의점.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안에서 먹으면 뭐라 해요? 그런 건 아닌데요. 안에서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먹는 게좀 편해요. 마음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어본 지가 언제쯤이에요? 오래된 것 같아요.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건선이 심해지면서 용재 씨와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만큼 대학병원 건선 전문의를 찾았는데. 이 각질 상태는 우리가 이렇게 만진다 해서 남한테 옮겨주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의 결과로 생기는 그 부산물이기 때문에 남한테 만진다고 해서 옮겨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전신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갖다가 면밀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 외에 몸속에는 이상이 없는지 각종 검사가 진행되고 지금 피부뿐만 아니라 몸속에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 있어서 보통 사람의 한 8배 정도 되는 수준의 그 염증 지표가 피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안과 밖이 다안 좋은 거네. 용재 씨는 약해져 있는 전신의 건선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증 건선의 상태. 건선은 그병 자체가 염증성 질환이고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하면 부종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재 씨의 경우에는 생활의 공간이 PC방 등 주로 앉아서 오랫동안 그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있다 보니까 하지에 부종이 극단적으로 그렇죠. 심해진 형태가 네. 되겠습니다. 누워서 쉬질 못하니까 맞죠. 이분은 수면도 안 통상적인 되고. 건선의 치료로서는 거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어떡해요. 가장 고도의 건선 치료를 안전하게 볼수 있는 약을 선택해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뜻밖으로 도움을 받게 돼서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뭔가 좀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그리고 꼭 필요한 또한 가지. 최대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숙소만 있어도 급한 병원 치료를 받을 동안 지낼 수 있는 용재 씨만의 공간이 생긴 것. 다행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낼 수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좋아. 이젠 마음 놓고 씻을 아유, 수도 다행이네요, 있다. 무엇보다 이 깨끗한 정도 환경이고요. 공간이라도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다행이에요. 씻을 공간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제일 먼저 샤워부터 하고 나오는 용재 씨. 이야. 그간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 만에 씻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때요? 좀 기분이 상쾌해요. 등에 손이 안 닿아서 그러는데 연고한 번만 발라주시면 안 될까요? 아, 등이에요? 예. 여기? 예. 여기만 바르면 돼요? 예. 똑같은데? 예. 그쪽만 바르면 될것 같아요. 몸이 빨리 치유가 돼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두 아유, 다리 뻗고 누워보는 것도 얼마 만인지. 그렇죠. 꿈속에서 용재 씨는 예전에 건강했던 자신으로 돌아가 있지 않을까? 머지않아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며칠 뒤, 오,
부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치료가 있는 날. 딴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좀 활기를 좀 쓰는 것 같아요.